네, 뭐잘 아시겠지만 지금 가장 큰그뭐온 국민이 관심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이제 공사 현장에 이제 붕괴 사고가 발생한 건데 작업자 6명이 지금 실종된 상황이고요. 지금 뭐한 명을 발견했다고는 하는데 지금 생사 확인 중이라고 하네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성종 기자. 네, 신축 공사 중이던 광주 서구의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지난 11일, 그러니까 그저께죠, 오후 3시 46분쯤에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3층부터 38층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한 명이 다치고 작업자 6명과 연락이 두절된 그런 상태입니다. 어제까지는 그 실종된 6명 중에 2명의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었는데, 오늘 현재로서는 전원이 다 꺼져 있는 상태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지금 관련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지하 1층에서 실종자 1명이 발견이 됐는데, 생사 확인이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재물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아직 구조를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적재물을 치우는 대로 구조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붕괴 사고 10분 전에 그 공사 현장을 촬영한 영상도 이제 공개가 됐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은 이제 39층 꼭대기 바닥이 약간 이제 침하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콘크리트 부을 때 쓰는 그 틀, 거푸집이 약간 뚝 하면서 부러지는 뭐 그런 영상이 일단은 확인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이제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실종자 수색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건물 내부로 일단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건물 자체의 안전이 지금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팀도 지금 아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이 건물에 대한 안전 보강 작업이 지금 시작이 된 상태고요. 그러면서 일단은 지상 1층부터 수색이 조금 더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부 수색까지 들어가기에는 조금 아직도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고를 또다시 인재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 붕괴 원인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뭐 거푸집 붕괴, 그리고 부실 시공, 뭐 계절적 요인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공사인 HDC 현대산업개발 측은 공사 기간이 부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한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 단축에 따른 부실 시공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현장 상황을 살펴본 전문가들은 부실 시공과 계절적 요인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런 사고일 것으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고 그 아파트에 잘린 단면이 너무나 이제 무자르듯이 말끔하게 그런 단절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철근들이 이제 삐져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콘크리트랑 철근이랑 잘 결합이 됐다면 사실 철근에도 콘크리트가 좀 붙어 있기 그렇죠. 마련인데 철근에 지금 콘크리트가 다 떨어져 있는 걸 보면 그 콘크리트와 철근의 결합 그 작업 단계가 조금 너무나 빠르게 그러니까 충분히 되지 않고 넘어간 것이 아니냐, 부실 시공이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들은 이제 좀더 정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HDC 현산 측에서 조금 공사를 서둘렀다라는 그런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좀 현대산업개발 측이 공사를 재촉하며 압박하는 그런 뭐 발언을 하기도 했다라고 하고 또 다른 공사에 참여한 그러니까 해당 현장에서 다른 작업에 참여했던 그런 작업자의 설명을 들어보면 닷새마다 한 개층이 쌓아 올려졌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겨울철에는 콘크리트가 마르는 시간이 조금 더더 필요하기 걸리죠. 때문에 열흘에 한 개층을 쌓아 올리는 게 정상적인 어떤 그런 단계인데 닷새마다 한 개층을 쌓아 올렸다는 것은 결국은 조금 너무 서둘렀다. 그것이 이제 부실 시공의 어떤 단서가 될수 있는 그런 증언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들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요. 앞으로 2달 동안 사고 원인을 분석을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런 사고가 있다 보니까 뭐 저도 그쪽 뭐 지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불안해지는 심리가 생기기도 마련이고요. 네. 또 이런 얘기들이 자꾸 들려오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부실 시공이라면 재시공이란 어떤 그런 논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실제로 그런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 광주시에서도 이제 현장 브리핑을 했는데 여기에서 붕괴된 아파트를 둘러보면서 만약에 안전성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철거 후에 재시공을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신축 아파트고 아직 입주가 안 된 상태인데 네. 만약에 이제 이 아파트 구조나 이런 공사 현장에 대해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그렇죠.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네. 결국은 여기에 입주를 허용하지 않고 그렇죠. 다 철거를 한 다음에 다시 짓는 것을 이제 명령하겠다라는 것을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금 광주시와 서구청, 광주서구청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왜냐하면 사고 발생 4개월 전부터 총 3차례에 걸쳐서 해당 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는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아마 조사를 통해서 발견할 수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지 혹은 좀 부실하게 점검을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아이파크 입주 예정자 사이에서는 좀 안전하게 다시 지어달라라는 요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사고가 난 201동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철거 후에 재건축을 하고 나머지 동 같은 경우는 안전 진단을 하는 것이 그나마 이제 입주 예정자 입장에서는 그나마 이제 많은 피해를 보지 않고 그나마 좀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그런 쪽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일부 분양을 받은 분들은 역시 불안한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계약 취소 혹은 보상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의견을 좀 모으고 있으면서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유형의 어떤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무형의 그런 시간 피해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만약에 회사가 이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상 절차를 밟지 않으면 이제 강경하게 대처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진 수분양자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이 HDC 현대산업개발이 수백억 원대의 입주 지연 보상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입주가 6개월만 미뤄져도 뭐 200억 원 이상을 지체 보상금으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제 이번 사고는 최악의 경우에는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뭐 철거하고 또 재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또 실제로 재시공을 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4년에서 6년까지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보상금이 더 커질 수도 있고 보상 규모가 네. 그리고 앞서서 지금 붕괴 원인을 조사하고 있지만 붕괴 원인이 어떤 원인이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따라서 보상 주체나 보상 내용도 좀 더 달라질 수 있을 그런 상황입니다. 이 화정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는 지난 2019년에 분양했는데 당시에는 이제 광주에서 상당히 눈길을 끄는 그런 아파트였습니다. 네. 분양가도 3.3제곱미터당 1,630만 원으로 광주 내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고분양가 아파트였고요. 네. 뭐 청약 경쟁률도 67대1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는데 뭐 분양권도 뭐 3억에서 4억에 웃돈이 붙어서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일단은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면서 입주 시점도 불확실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런 웃돈, 분양권에 붙었던 웃돈도 빠져서 지금 뭐 정상적인 거래 자체도 사실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인근 공인중개사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게 또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더욱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럼 시공사 지금 HDC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뭐 실망감 포함해서 시장에서 또한 주가에 굉장히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서의 지금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또 어떤 흐름으로 이어갈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 6월에도 광주에서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네. 그때도 역시 시공사가 HDC 현대산업개발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7개월 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건물 붕괴 사고에 어떤 엮여 있다는 것이 네, 네. HDC 현대산업개발로서는 그 회사 이미지와 또 브랜드 신뢰도에 크게 훼손이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이 유병규 HDC 현산 대표가 어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만 뭐 대표
대표이사의 사과로 끝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최악의 경우에는 정몽규 HDC 그룹 회장의 경영 일선 퇴진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작년 사고보다는 이번 사고가 그 HDC 현대산업개발의 직접적인 책임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사 결론에 따라서 회사의 보상 부담도 상당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역시 이 같은 우려가 고스란히 반영이 됐는데 어제 19% 주가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시총이 3,200억 정도 증발했는데 오늘도 지금 현대산업개발 3%가량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던 개인 투자자분들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좀 많이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이 사고를 제외하고 보면 HDC 현산에 대해서 올해 상당히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HTC 현대산업개발은 자체적인 개발 사업을 많이 지금 예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실제로 올해부터 좀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는 그런 예정이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뭐 주가나 기업 가치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는데 이번 사고가 지금 올 초부터 이렇게 딱 벌어지고 나면서 사실 투자 심리에는 상당히 조금 부정적인 그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한 가지가 이제 중대재해법 시행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과거에 비해서 이제 대표에 대한 어떤 그 처벌이 굉장히 강화됐지 않습니까? 건설업계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이 되는데 네. 사실 이 처벌에 대해서 건설업계나 여러 업계에서 산업계에서 이 처벌 규정을 좀 완화해달라고 요구를 해왔는데 사실 이번 사고가 터짐으로써 건설업계로서는 좀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잃게 됐습니다. 네. 오히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다른 일반 여론의 명분이 더 생긴 그런 셈이 되겠고요. 그래서 더 강력한 규제가 나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그러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건설사들은 당분간 현장 가동을 최소화하고 현장 인력들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안전 교육에 조금 더 힘을 쏟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모쪼록 인명피해가 좀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뉴스 이슈 오늘 송종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